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찬양 드리기 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중고등부와 아동부가 함께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름 신앙 공동체 훈련을 통해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며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길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다시
걱정
완전하신 나의 주. 기도드리며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유아 유치부 오하율 어린이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약속 허신 예배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 신흥 교회 학교 언니, 오빠, 동생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거룩하게 지키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어른이 되어서도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자녀로 자라나길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동부 문소은 어린이가 성경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하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을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간대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을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밥을 여호와께서 내가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와 교회학교 일동이 순서대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밀려나가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김형백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부 사진에 그 바다에 막 뛰어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바다 밑에 공기 탱크를 메고 바다 밑에 잠수했던 기억들이 나서 제가 바다를 참 좋아하는데 바다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었고 우리 주일 학교 우리 아이들 막 이렇게 노는 거 보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다닐 때에 항상 연말 되면은 기대되는 것이 그때는 이제 헌금왕, 전도왕, 출석왕 이 시상을 꼭 했거든요. 그때는 크레용을 이렇게 한 통씩 줬습니다. 근데 제가 연말 되면 늘 매년마다 헌금왕, 전도왕, 출석왕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보니까 너무 반갑고 그때는 중학생이 되면은 그 보조교사로 다 중학생 되면 보조교사로 그렇게 교회 학교 봉사를 했고 학생이면서 그렇게 했고 또 대학생이 되면은 또 설교까지 했던 그런 기억들이 참 납니다. 우리 주일 학교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신앙으로 자라는 그 모습이 복이고 축복이고 보배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이순신 장군을 참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조선시대에 제일 힘들었던 사건이 뭘까요? 조선시대 제일 힘들었던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들었던 일이 뭘까요? 에? 임진왜란. 아 그래 그런 것 같아. 임진왜란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 그 임진왜란 때 사람도 많이 죽었고 집도 불타고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는 좀 이제 어려운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지난 100년 동안 제일 힘들었던 100년 동안 제일 힘들었던 사건이 뭘까요? 거의 마음속에 다 생각할 거예요. 아마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일제시대 때 참 힘들었을 것이다. 우리 권사님 어르신들은 다 그 경험을 좀 가지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6.25 전쟁 때 우리나라가 참 힘들었고 어려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참 이런 어려운 시기가 많았지만 이스라엘도 중간중간에 참 어려운 시기들이 참 많았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려운 그런 시기들이 많았는데 목사님이 성경을 보니까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물론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 사사시대라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왕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뚜렷한 그런 지도자도 없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에는 정말 하나님 믿기도 어렵고 신앙생활하기도 어렵고 여러모로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 사사시기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사람들은 그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막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데 내 생각은 이런 거 그러면서 자기 소견대로 옳은 일들로 행하니까 당연히 그 시대는 어렵고 나라는 힘들었던 거죠.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옳은 대로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옳은 대로 행해야 나라가 잘 되고 모든 사회가 모든 공동체가 잘 되죠.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하나님도 힘들었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사시대 말기에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모든 것이 어두웠던 시대. 지금은 막 불빛이 이렇게 비치니까 밝지요. 그런데 이 불을 다 끄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캄캄해질 거예요. 사사시대 말기가 바로 이 불을 다 꺼놓은 것 같은 그런 캄캄한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이 세상의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이 세상의 교회가 힘들어지고 우리의 삶이 어려워져도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대를 밝힐 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시기를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대 말기에 엘리 제사장과 모든 시대가 어두웠던 시대고 또 그 이후에도 이어지는 사울왕 시대에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이스라엘 나라였지만 그 시대를 여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문하율 우리 친구가 너무너무 잘 읽었는데 19절에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대를 이끌어갈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가나와 한나를 통하여 낳은 한 아들 사무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든 어떤 시대든 과거든 현재든 아마 미래도 그럴 거예요. 교회든 아니면 지역사회든 나라든 어떤 장소도 마찬가지. 여러분 모든 일들을 이끌어 나갔을 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필요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대중의 무리를 필요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예비하시고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어두움을 밝히고 힘든 것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할 때에 두 사람이 되고 그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일하게 될 때에 네 사람이 되고 그 네 사람이 힘을 합쳐서 일하게 될 때에 여덟 사람이 되고 백을 이루고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출발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 한 사람의 희생과 눈물과 고통을 하나님은 뒤에서 붙잡아주시고 밀어주시고 또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무엘이 한 사람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은 그냥 혼자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물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무엘 되게 하신 과정은 누구를 통해서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1장 1절을 시작할 때에 사사기가 끝나고 룻기는 중간에 잠시 들어갔고요. 사사기를 끝나고 그 어려운 시기 사사기를 끝나고 사무엘상 1장 1절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읍의 현손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시작하면서 첫 구절에 한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엘가나라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엘가나라 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이 엘가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냥 자라고 그냥 태어나고 그냥 하나님 일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무엘의 배후에 누가 계셨습니까? 아버지 엘가나가 계셨습니다. 성경은 가장 첫 구절에 그 아버지 엘가나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 아버지의 족보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을 키우고 사무엘을 양육하고 사무엘이 사무엘 되게 하시는 그 중요한 일에 하나님은 먼저 엘가나를 통하여 아버지 엘가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엘가나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어머니 누구입니까? 한나이죠. 여러분 이 한나를 보면 참 비운의 여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의 삶을 보면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장 21절에 보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한나와 그리고 엘가나의 집안 모든 사람들이 매년마다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하나님의 실로에 있는 성막에 올라갔다라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나는 25절에 보면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여러분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한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소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장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는 이 사무엘을 낳고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소에 드리는 자로, 하나님의 성소에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드리, 그냥 단순히 그냥 우연히 그렇게 드린 것이 아니죠. 한나가 사무엘을 여러분 1장 11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한나가 아기가 없을 때에 사무엘을 가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만약에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 드림이 무엇입니까? 내 아기 낳은 이 아기를 하나님 앞에 평생에 그를 평생에 내 아들 내 아기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이미 태어나기 전에 그를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나시린으로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시린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바칠 수도 있고 그가 살아가면서 자원해서 나시린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은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 아기를 우리 하나님 전에 드리고 이 아기를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온전히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라고 서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사무엘을 키우시고 사무엘 되게 하시고 사무엘을 인도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그냥 사무엘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가 자라나기 전에, 그가 태어나기 전에 그의 아버지 엘가나를 통해서, 그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이미 아버지와 어머니의 거룩한 영적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었던 그 거룩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주시고 이 사무엘을 양육하게 하시고 사무엘을 영적으로 키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육의 현장에, 삶의 현장에, 신앙의 현장에 그냥 우리가 가다 보면 그냥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위대한 종이 되고 일꾼이 되겠지라고 그렇게, 물론 하나님께서 비상섭리로 사용하시기도 하시겠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자라나게 하는 그 중요한 자리에 아버지, 어머니의 자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나의 신앙의 자리, 어머니로서의 나의 신앙의 자리, 그 경건한 신앙의 자리가 결국은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어두웠던 이스라엘의 암흑과 같은 캄캄한 그 시대의 어두운 시대를 밝혀나가는 빛으로
빛으로 나아가도록 키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결코 엘가나와 한나의 눈물을 가볍게 말씀하시지 않고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 예루살렘 도성에 가서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이 예루살렘 도성에서 진리를 구하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여 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구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다수의 무리가 아닙니다. 군중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의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찾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구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구 땅을 하나님께서 찾아보시고 이 대구 땅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며 이 대구 땅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대구 땅을 축복하여 주리라, 이 대구 땅을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리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흥교회, 우리 신흥교회에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이 신흥교회에 하나님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찾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신흥교회를 축복하고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흥교회가 복되고 잘되고 부흥하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단 한 사람, 지금도 지하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 지금도 매일마다 하나님 신흥교회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장로님을 위하여,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흥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대구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은 많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대구 땅을 위하여 누군가 지금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 이 대구 땅을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구하고 있는 한 사람의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대구 땅을 보호해 주시고 이 대구 땅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지약을 보고 도저히 내가 못 참겠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하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 찾아가서 아브라함, 하나님,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다면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50의인을 찾으면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또 이따가 좀 이따가 아브라함 찾아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에 45인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45인이 있다면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리라. 뭐 아브라함이 찾아서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에 40의인이 있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에 30의인이 있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20의인이 있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에 10인의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래 아브라함아,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이 찾지 못했던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군중과 많은 무리에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100명 모인 것보다도 여러분 1000명, 10000명 모인 것을 여러분 더 관심이 가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00명, 10000명에 관심 가지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고 놀라운 일을 하는 영웅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한 사람,
기도에 무릎을 꿇고 저 지하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자를 찾으시고 한 사람의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을 아실 것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1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였다. 사울왕에게 왕래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장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떠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악령이 그를 괴롭힐 때에 그 신하들이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소년 다윗입니다. 어린 다윗입니다. 이 다윗을 베들레헴에서 불러서 사울왕 앞에 수금을 타게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게 했습니다. 수금을 타고 찬양을 할 때에 사울왕을 괴롭혔던 그 악한 영이 떠나가고 사울왕이 편안함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17장 15절을 제가 왜 읽어드렸냐면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남쪽 9km가 베들레헴입니다. 우리로 치면 20리가 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20리 길을 사울왕을 위하여 찬양을 불러주기 위해서 매일마다 사울왕에게 일이 있을 때마다 그 20리 길을 달려가서 사울왕에게 가서 다윗이 수금을 치면서 찬양을 불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편안해지면 다윗이 다시 20리를 뛰어와서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양을 쳤다라는 겁니다. 요즘 청년들, 요즘 중고등부 애들 교회 모아서 좀 봉사하라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요즘 우리 집사님들 교회 와서 봉사 좀 해주세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바빠요, 시간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여러분 20리 길 먼 길을 사울왕이 악령이 들어서 힘들어할 때에 그는 달려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찬양으로 수금을 치며 찬양을 사울왕을 위하여 불러주었고 그렇게 봉사하고 다시 20리 길을 달려와서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그 믿음의 열심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어려운 험난한 이 이스라엘 시기에 그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있는 이 다니엘과 귀족의 자녀들이죠, 데리고 가서 갈대아 언어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똑똑하고 머리가 민첩하게 돌아가니까 이 아이들에게 갈대아 언어를 먼저 교육시켜서 이 바벨론의 공무원으로, 고위 공무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그때에 왕은 이 소년들에게 특혜를 줍니다. 왕이 먹는 산의 짐이 모든 왕이 누리는 음식을 이 소년들에게 다 제공합니다. 그리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는 아무나 함부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마시는 최고의 와인을, 포도주를 이 소년들을 위하여 제공을 해줍니다. 그만큼 특별 대우를 해준 것이죠. 그때에 다니엘과 다니엘 세충은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뜻을 정하여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짐이 먹는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왕이 주는 포도주 그거 마신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왕이 주는 포도주는요 정말 좋은 포도주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최상급 포도주입니다. 유일한 포도주입니다. 그거 먹는다고 뭐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맛있고 더 좋지요. 그거 먹고 그거 마신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왜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왕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결심을 하였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기를 원하고 비록 저 이방 나라 바벨론 수도 이 바벨론의 수도 최고 좋은 곳에 왔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 다니엘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상을 보여주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을 넣어주셔서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 바벨론을 위하여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제가 언급한 이 사람들이 그냥 이 자리에 올라갔을까요? 그냥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항상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할아버지였던 모세가 말씀해 주신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날마다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엘가나와 한나도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1절이 뭡니까?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이 말씀을 평생에 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뭡니까? 할아버지, 너와 할아버지, 내 아들, 아버지, 내 손자, 손자까지 이 3대가 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마음의 색이라는 뭡니까? 아버지가 마음의 색이라는 것이죠. 부모가 마음의 색이라는 것이죠. 자녀를 자꾸 예수 제자 되겠다고 가르치려고 자꾸 하지 말고 너가 먼저 예수 제자 되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것이, 아버지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어머니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할아버지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할머니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죠. 옛날 어르신들이 자녀들은 아버지 등을 보고 자란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 등을 보고 자란다. 아버지 등을 보고 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식들은 자녀들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배운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집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자식들이 안 볼 것 같지만 다 아버지 등을 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 말씀 펴놓고 말씀 읽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에 줄을 끊고 말씀을 체크하고 말씀을 읽을 때 자녀들이 안 볼 것 같지만 아버지 등을 보고 다 배웁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교회 힘들 때 달려가서 도와주고 교회 어려움이 있을 때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자녀들이 안 볼 것 같지만 아버지 등을 보고 다 배웁니다. 그 자녀들이 나중에 가서 우리 아버지처럼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처럼 성경 읽고 우리 아버지처럼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 5절에 6절에 너는 마음에 먼저 너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커리큘럼이라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이 커리큘럼이라는 단어는 로마 시대 때에 로마 전차 경주할 때에 그 전차들이 달리는 그 길을 커리큘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커리큘럼. 그 길을 따라서 전차들이 갈 때에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커리큘럼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의 길을 하나님 앞에 도달하게 하는 그 길이 커리큘럼입니다. 여러분, 마이클 애플이라는 유명한 교수가 아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이 마이클 애플이라는 사람이 교육은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라고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전 세계의 위대한 100권 책 중 안에 들어가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마이클 애플은 교육이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고 힘들지만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좀 바꾸어서 교육이 교회를 바꿀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저는 힘들고 어렵지만 교육은 교회를 바꿀 수 있다라고 제가 답을 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냥 자란 것 아닙니다. 다윗이 그냥 자란 것 아닙니다. 다니엘이 그냥 자란 것 아닙니다. 그들이 그냥 뚝 떨어져서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버지 엘가나와 한나의 기도와 말씀 속에 교육 속에 어릴 때부터 교육 속에 그들이 자라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이 그냥 자라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 자녀들이 그냥 자라는 것 아닙니다.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그들에게 꾸준하게 쉬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가르치고 교육할 때에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서 유치원생이 되고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만 하시라고 제가 우리 D6 커리큘럼을 잠깐만 설명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냥 한번 보시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 잠깐 한번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D6 커리큘럼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네,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여러분 D6 커리큘럼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 도달하는 그 길을 찾아가는 그 길의 내용과 같습니다.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커리큘럼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고 구약의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드신 것이고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주셔서 이 율법을 다 해석하시면서 신약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주셨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D6 커리큘럼을 잘 만들었습니다. 이 구약 신약 특별 주제는 뭐냐면 3개월 단위로 매권식 출간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한 달, 신약 한 달,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 한 달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커리큘럼이 6년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년 동안 커리큘럼 과정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이 커리큘럼을 배우면 아이들이 태아부부터 6살까지 한번 배우고 그 다음에 7살부터 12살까지 2번 배우고 그리고 13살부터 18살까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사회로 나가기 전까지 성경 66권을 3번 배우고 사회에 나가도록 그렇게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말씀 중심으로 구약부터 쭉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 세계관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주제별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D6 커리큘럼은 교회가 중요하죠. 이 교회의
신앙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교회 교육은 168분에 1시간, 일주일에 단 1시간밖에, 그것도 40분, 공과 공분에 20분, 30분 하면 많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가정에 와서 D6 커리큘럼으로 주일날 선생님과 목사님과 함께 배운 그 말씀을 가정에서 월화수목금 큐티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새기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공부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11 연령대 커리큘럼 전체 본문과 주제가 간단한 겁니다. 태아부부터 태어나서 아이들이 엄마 배속에서 나오고부터 찬양을 들려주고 말씀을 읽어주고 들려줍니다. 그 태아부부터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장년부, 조부모 세대까지 11 연령대가 전부 같은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은 유치부 때 배운 우리 아이, 막내 아이가 초등부 때 배운 우리 둘째 아이하고 중등부 때 배운 우리 첫째 아이하고 엄마 아빠가 작년부에서 배운 주제가 전부 노아의 방주 이야기 그 주간에 똑같이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도 자녀들하고 큐티하고 대화하기가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잊어버리지 않고 잘 새겨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 D6 커리큘럼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클리어 학습 시스템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클리어 시스템 뭐냐면 C는 커넥터 연결하기입니다. 그리고 L은 learn 배우기입니다. E는 explore 탐구하기입니다. A는 apply 적용하기입니다. R은 respond 반응하기입니다. 그래서 이 클리어 시스템에서 매주간 똑같은 시스템 안에 말씀 본문만 다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가정에서 교회에서 배우고 나면 익숙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숙화하는 작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이 클리어 시스템은 블룸의 학습 6단계에 기초해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이해 단계는 보통 우리 세상 교육이나 지금 기존 교회 교육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단어를 외우고 반복하고 하나님 사랑이시다라고 그리고 적용하는가지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평가하고 이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 분석하고 평가하고 종합하는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까지 가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학습법의 상호관계입니다. 그래서 블룸의 6단계를 기초해서 그 다음에 에릭 홀저의 하브루타 학습법하고 같이 연계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D6 커리큘럼의 클리어 시스템하고 연결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교육학 박사들이 열몇 명이 이 교재를 다년 동안 수고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잠깐만 보여드리면 태아부는 0세에서 1세까지 저 지구본을 가지고 처음부터 공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유아부는 또 이렇게 그림책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큐티하도록 집에 가서 큐티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유치부는 6세에서 7세입니다. 이렇게 교사용 교재가 있고 집에 가서 큐티하는 큐티용 교재가 있고 교회 와서 선생님하고 공부하는 교회 주일 학생용 교재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유년부는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등부 보여주십시오. 다음 장 초등부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등부 보여주십시오. 중등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청년부 보여주십시오. 청년부 그리고 장년부. 우리 자녀들을 둔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을 출가한 조부모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11 연령대 교재들이 다 상호 통합 관계가 맺어지도록 주제로 다 연결되도록 해서 사고력이나 가정의 통합이나 교회와 또 가정과의 연결점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다 이루어지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아, 없네요. 제가 좀 많이 줄여서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쓰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고 집에서 목사님 설교해 주시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와서 아이들하고 할 게 뭐가 있을까 고민되신다면 한번 목사님께 조용히 물러서 우리 가정은 이거 한번 3개월, 6개월 써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서셔서 목적은 그겁니다. 6년 동안 성경 66권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엄마하고 우리 아이들, 아빠하고 우리 아이가 같이 성경을 큐티하고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나가는 그래서 이 아이가
부모의 교육을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말씀으로 한 해 한 해 자라나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 신앙에 또 가정에 성경 공부에 유익한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목사님 또 기도의 산증이신 우리 사모님 또 함께 섬기시는 우리 신흥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우리 조부모님들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매일마다 부딪히고 매일마다 고민하고 매일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한 사람을 키워나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